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데, 근데 언제나 그 신앙이 이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짧은 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잡으면 100년 있죠. 여러분, 그 한평생을 살아갈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독교도 그냥 여러 가지 종교의 하나라고 여기면서 그냥 매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시대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최고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요한 사도가 왜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를 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죠.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 죄를 짓지 않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은혜를 날 때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내 인생이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위협하는 음성으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너 죄 지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경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어기고 있다가 경찰을 보면 화들짝 놀라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보면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바람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뭔가 어떻게
그런 일은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 후에 바로 이어서 혹시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최고의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없다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은혜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내 인생에 실수가 있고 내 인생에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오늘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매일매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믿은 후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두 주 전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니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내가 오늘 내가 실수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는 회복이 없고 죄 용서함이 오고 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나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그냥 회개만 하면 늘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냥 오늘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보완책이에요. 보완책.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간교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yes 혹은 no 둘 중에 어느 것도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의 메시지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이거였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다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은요, 이 용서의 선포가 먼저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순서가 그 반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거꾸로가 아니에요. 너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어요.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용서가 먼저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룩이 먼저인가? 죄 용서가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죄의 현장에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용서를 선포해 주실 수 있죠? 그 까닭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니 너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거룩,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라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벌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선포가 나온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이 이렇게 크니 이것을 너가 안다면, 너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가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 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은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에서는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된다. 아멘. 1절 말씀에서는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쩌면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3절에 가시면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둘 사이에 시간적으로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시간적 순서가. 할렐루야. 시간적 순서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식적인 암, 정보를 아는 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요,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사귀어서 관계를 가져서 그와 만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그를 알게 되는 것을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귀어서 아는 바로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알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왜 나는 계명을 지키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계명 지키는 거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탁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탁. 조금 더 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기꺼이 그분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그분의 부탁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우주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때가 아멘을 해야 할 때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귈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이시다. 아멘. 최고의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나갔더니 그 파트너가 정말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모든 면이.
할렐루야.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가 부탁하면 안 듣겠습니까? 할렐루야. 듣죠. 듣죠. 여러분, 듣죠. 그와 또 만나고 싶으니까요. 듣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그가 내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면,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내게 하는 부탁을 내가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탁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요. 그 까닭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분 부탁 듣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나면 그분 부탁 듣기가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소중한 분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인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이분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사람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꿰뚫어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 말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계명이란 그분이 나를 향해서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매뉴얼이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 이유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계명은, 그분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생명이에요. 지키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을 사귈 수만 있다면 난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은 내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외모가 사라지면, 내 조건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나를 과연 사랑할 것인가 염려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나의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영원전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 당신이 이 땅에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땅에 당신이 태어났을 때, 사람은 뭐라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을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사랑이란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5절 말씀은 이어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그 지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지난주 월요일 날, 월요일은 우리 교육자들이 쉬는 날,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안타깝게도 저는 쉬는데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널어놓은 이불을 걷어서 정리할 것. 두 번째, 설거지를 할 것. 설거지가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 말이 마음에 막 새겨지더라고요. 네. 너무 할 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새겨지고, 네, 아내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점점 더 이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잘 못하는 신앙이죠. 근데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진짜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던 거는 정말 정말 20대 중반이 지나서였어요. 늘 무태신앙이다 보니까 항상 교회는 다녔지만 늘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었어요. 20대 중반까지 전혀. 그래서 늘 설교가 시작되면 일단 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자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잠에서 딱 깨면 축도를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온유리교회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6살부터 여기 오늘 이렇게 청년부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요,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정말 두 주에 한 번 정도는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하라 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아무도 하라 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아무도 하라 하지 않아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인생의 거룩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과의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추억 속의 옛 계명이 오늘의 새 계명으로 바뀐다. 아멘. 예수 안에서 바뀌는 걸. 오늘 요한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쓰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 계명인데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한 계명,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 계명, 지금 오늘 요한사도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이것은 새로운 계명인데 동시에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의 가르침에 이 사랑의 계명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모세의 가르침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 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옛 계명.
이 계명을 왜 옛계명이라고 부르는가? 단순히 이전에 알고 있던 명령이기 때문에, 알고 있던 계명이기 때문에 옛계명이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옛계명인 이유는 이것이 그냥 문자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 있기는 한데 내 기억 속에, 내 인식 속에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추억 속의 계명, 기억 속의 계명, 그러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계명.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옛 계명인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이 계명은 옛 계명에 머물고 있죠? 그 까닭은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만약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면 이 계명이 옛 계명일 리가 없죠.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계명이어야죠. 그런데 이 계명이 내 인생에 도무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결단고 내 결단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이 계명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능력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계명의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난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추억의 계명이 아니라 내 지식 속에 묻혀있던 한 문구가 아닌 거예요. 이 계명은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계명은 전부 다 옛계명이 돼요. 추억 속으로 묻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계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계명으로 내 인생에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고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 표현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아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빛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후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먼저 있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8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8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것 사이의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빛 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빛 아래로 갈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로 가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옛계명이 새계명이 되듯이 예수님 아래로 달려가야 그 빛을 받아야 나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와 형제에게로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걸. 이것이 마지막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그에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어서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눈이 가려져 있구나. 내 판단이 지금 흐려지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아래에 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빛 아래로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게 분명한 판단력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선택도 아니에요. 사랑의 선택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위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변화된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길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옛 추억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은 다시 살아나 내 인생의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옛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초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의탁하며 두 손을 들고 주의 아버지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없는 사랑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서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너에게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듯 사랑과 예, 주님, 그렇듯 사랑,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사랑,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내 인생의 최고의 사귐,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내가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정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식상한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는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면 그 소식이 어떻게 진부합니까? 그 소식이 어떻게 식상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냥 정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이 진짜라면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아버지여, 나의 신앙이 정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옛 추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옛날부터 알았던 그냥 정보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결단으로 안 바뀝니다. 내가 결단은 많이 해봤습니다. 결심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매일 결심합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삶을 의탁하십시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님 성령님 내 생명이 이내 주소서. 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님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는 못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인생의 저주가 못 바뀌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과거는 못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주 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에, 나의 직장에, 이 민족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어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인생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또 하루를 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나아갈 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며 죽어가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니 나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의 작은 물질과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장충 체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안 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명해 두고 놀라우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주 이름을 높이며 나가십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해.
이곳에 가운데 예 주님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